이게 바로 가위야. 이거 가위는 근데 아무 능력이 없어. 이게 이 가위는 아무 능력이 없지요. 여기서 이거 어? 자를 수 있... 원래는 진짜 덩쿨 자르는 용도였거든? 이게 원래 이제 챕터2에서 나올거야. 이게 챕터2 업데이트 하면서 나올건데 이게 원래 이런거 자르는 용도였단 말이야? 내 유튜브 본 사람은 알겠지만? 근데 아직 이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. 어? 야! 뭐야! 아 여기서 쓸 수 있네! 어 야 찾았다! 아 가위가 여기 쓰는 용도였네! 아! 아 이거다! 어 찾았다! 아 여기였다! 이거 업데이트하면은 이거 여기다가 가위 이거 써가지고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네! 헐! 이거였다니! 이거였다니! 아니야 지금은 못 잘라! 지금 못 잘라서 못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는 못했거든? 신생아님 2,000원 감사하지요. 아, 신생아님 2,000원 감사하죠. 야 이거였네! 아 가위가 이것 때문에 있던 거였네! 이게 또 업데이트 할 거거든? 그때 아마 이걸로 추가될 거야. 아, 나 처음 알았다. 아, 처음 알았다. 살짝 볼까? 여기 없네. 아직 맵을 안 만들었네. 맵 안 만들어가지고 없는 거네. 오, 신기하죠, 신기하죠? 그래서 가위가 여기 필요했던 거구나. 야, 여기도 비밀의 공간이 있는 거 알아, 이렇게? 여기도 비밀의 공간? 헐, 야, 여기에 이런 사진 있었네? 이 사람 대머리 크릭이거든. 대머리 크릭이 여기 있네? 개발자가 여기 있네? 뭐야? 대머리 크릭. 야, 뭐야, 여기는 뭐 이상한 거 있는데? 쟤 누구야? 쟤 처음 보죠? 쟤 어떻게, 쟤 뭐지? 얘도 피식하고 있다. 얘도 피식하고 있죠? 피식. 자, 이렇게 빌더맨이라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. 신기하죠? 이스터에그? 가위로 막을 수 있죠. 자, 이렇게 이스터에그들이랑 가위 사용처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또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지요. 그럼 안녕.